이어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What occa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인데 이것을 옮겨뒀습니다. 이렇게 같이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question I could ask you that has a definite correct answer. 확실하게 정답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yes 아니면 no예요. 그런데 but it is logically impossible for 이하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냐니까 여러분이 유저 for you to give the correct answer 여러분이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You might know what the correct answer is. 여러분은 아마도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but you cannot give it. 그걸 저에게 답할 수는 없어요. Anybody other than you, 여러분을 제외한 그 누구든 might possibly be able to give the correct answer. 아마도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But 그러나 you cannot. 여러분은 정답을 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Can you figure out what question I could have in mind? 여러분은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뭐 간단한 말인데 조금 어렵게 적혀 있어요.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니까 질문이 있어요. 질문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질문 A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 B 질문 A와 질문 B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I ask you 질문 A and 질문 B 두 개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Then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You should reply or give me the correct answer of 질문 A예요. question A 그죠?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개를 할 거예요. 질문 A와 질문 B를 같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 A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 A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든 질문 A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틀린 답이 되도록 질문 B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건가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다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 더하기 2는 5이다. 5이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질문 A입니다. 질문 A예요. 여기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yes or no. 답은 예, 그렇습니다. 혹은 no,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거 2 더하기 2는 no, 5입니다. 5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no 하면은 정답이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질문 B를 여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질문 B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 A뿐만 아니라 질문 B까지 같이 합해서 저한테 답을 줘야 돼요. Yes or No로. 그죠? 여러분이 Yes를 하든 No를 하든 여기에 대한 답은 틀린 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이 질문 B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여기다 뭘 집어넣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yes를 하더라도 틀리고 no라고 하더라도 틀린다.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질문 A에 대한 정답으로서 틀린 답이 되도록 한번 구성해 보라 하는 것이 문장입니다. 자, 질문 내용은 이해를 하셨죠? 그렇다면은 문장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에피소드부터는 문장 분석을 좀 재미있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There is a question I could ask you that has a definite correct answer 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있는 게 뭐죠? A 동사의 보충어 there
그리고 동사, 그리고 주어. 주어로서 명사구로 와있죠. 그죠? S의 명사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게 주어예요. 주어로서 명사구입니다. MP예요. MP. 그런데 이 MP에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가 하나 있죠. 그 형용사가 바로 절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절. 하나의 절과 또 하나의 절. 그죠? 두 개의 절이 형용사로서 MP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DJ. 하나의 ADJ로서 CL 있고 또 하나의 ADJ로서 또 CL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두 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포함되는 것들은 밑에다 이렇게 적도록 합시다. 그죠? 문장 요소 속에 포함되는 걸로.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이 ADJ는 MP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MP에 있는 ADJ. 이걸 어떻게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상당히 좋을 거는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ADJ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MP equal N 더하기 ADJ N입니다. ADJ 이 부분이잖아요. 요 ADJ가 요 ADJ란 말이죠. 요 ADJ입니다. 요것을 이렇게 합쳐놓으면 좀 더 잘 보이려나? 한 번 더. 맞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ADJ가 뭐 어디에 들어있는 건지 정확히 표시가 나죠? 절이고 절입니다. 이 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주어, 동사, 보충어. 그죠?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봐도 되겠네. 하나의 절로 보겠습니다. 하나의 절. 하나의 절입니다. 그러면 뺄게요. 그래서 S. 동사, ask. 다음에 보충어로서 you. 그러니까 두 개의 ask 명사구 하나 또 명사구 하나 이 두 개가 보충어예요. C입니다. C. C가 MP 더하기 MP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MP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U죠. 두 번째 MP 이게 뭐예요? 이게 절이란 말이죠. 절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MP 명사구가 아니라 CL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 CL. 요 CL이 하나 앞에 있는 명사구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CL 표시를 했습니다. CL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하죠. 그럼 요 CL이 무엇이냐는 거죠. CL. 요 CL은 요 부분입니다. 그죠? 요 CL은 다시 주어는 안 보이고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는 거는 가로를 쳐서 표시하고 동사는 has 그리고 보충어는 명사구 s, v, c 이렇게 되어 있죠. 요 c는 mp입니다. 그렇죠? 요 제일 먼저 c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adj adv죠. adv 부사입니다. 부사 품사로서 부사가 지금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내려놓을까요? 좀 딱 됐습니다. V 이렇게 하면은 이 구조가 정확하게 지금 위에 있는 이 문장 이것을 정확하게 표시한 방식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 테니까 그 만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어지는 문장들을 앞으로 한 5번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제가 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